첫 번째 기사, 오늘 썸네일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 모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의 균열 조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쓰나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아마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잘 모를 겁니다. 이번에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 뭐 이런 강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도 익혔을 것이고 또 그런 음모도 꾸몄을 것 같은데, 초보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굉장한 조직을 갖춘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조그만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저는 이 사건 그 전에 저희가 김정은에 의해서 이제 통일 안 한다. 너네들 자유민주주의 통일하고 싶어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연관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남한이 가만 보니까 남한이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통일하겠다는데 해서 뭐 하겠느냐고 했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 저런 사건들, 뭐, 소위 북한판 MZ 세대들, 장마당 세대들이 한류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저런 조짐들 때문에 김정은이 아마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반동 사상문화배개법이니, 뭐, 청년교양보장법이니, 평양문화보호법이니 하는 소위 3대 악법도 만들고 했던 일련의 북한 내부에서 벌어졌던 사건,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반체제 사건하고도 맥이 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예, 뭐 강령도 만들고 조금 어설퍼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근데 북한에 워낙 꽉 짜인, 북한 표현은 꽉 짜인 사회인데, 감히 이제 이런 거 꿈도 못 꾸잖아요. 사소한 낙서 사건이라든가 뭐 삐라 사건 하나만 있어도 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인데,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쇼킹이었겠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통역당이나 인혁당이나 아니면 민혁당이나 한국 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북한 지하당하고 어떠세요? 조금 정반대긴 하지만 남한에서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당들은 물론 이제 자생적이긴 하지만 북한하고 끊임없이 그 선을 연결하려고 하고, 북한의 노동당의 지도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고, 또 연결도 돼 있었고요, 통역당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북한에서 벌어진 거는 바깥하고 연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지식인간 농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초보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에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건데요. 북한이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게 보면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이거든요. 북한의 당 마크에 보면 낙과 마치 이외에 보통 이제 사회주의 정당 보면 낙과 마치가 당 마크에 들어가는데, 북한은 가운데 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붓이 바로 지식인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게 노동자니까 아마 노동자는 빼고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농민과 지식인을 가지고 아마 대표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을 표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스가요, 이 취재원이 영성인 것 같아요. 샌디 연구소에서 제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의외로 굉장히 구체적이랍니다. 심지어는 뭐 성경을 봤다라든지 아니면은 신못이라는 이름까지 나오고요.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북한 당국이 숨기기 바쁜데, 그러니까요. 이걸 내부적으로 공개한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그 신뭐 누구 주도 뭐 이런 거몇 개가 나오는데 남조선 방송과 불순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상적으로 오염됐다. 오염됐다. 그러니까 한류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좀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한국 내에서 많은 자료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죠. 것도. 북한이 지금 뭐 사실은 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핵을 갖고 지금 막 흔들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한류예요, 북한은. 우리 소프트 파워에 지금 북한이 지금 기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이제 이지연 이사님이 그 우리 방송을 통해서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한국은 오히려 철늦게 뒤늦게
공산주의에서 국가가 파괴되는 그런 양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만나나요? 만난다면 참 시대에 참 사건이 될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박사님, 근데 저는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한번 얘기하는 그 육군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육군단 사건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 게 다릅니까? 90년대 이후에 이제 대표적인 게 푸른재 훈수 아카데미 유학생들이 주도했다는 뭐 관체제 사건, 그다음에 뭐 육군단 사건 같은 게 있는데 푸른재 군사 아카데미 아카데미, 예. 푸른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푸른재는 키르기스스탄 수도인 비스케크에 있는 과거 소련에 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다 나누어졌는데 거기 유학 갔던 이제 뭐 소위 에리트 장교들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에서 이탈했다. 정통 사회주의에서 이탈했다 해가지고 92년인가 아마 그 열병식 할때 김일성, 김정일을 그냥 없애고 제대로 된 사회주의, 정통 사회주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게 소위 이제 푸른재 훈수 아카데미 뭐 반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육군단 사건은 사실은 청진에 있는 육군단에서 벌어진 반체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반체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내부의 비리 사건이에요. 중앙일보에서는 1995년 김정일을 제거하려 했던 북한군 육군단 일종의 쿠데타처럼 느껴지는 저거는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 육군단 내에 뭐 여러 가지 정치위원까지 포함된 비리 사건인데 김정일이 저거를 반체제 사건으로 키운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왜 필요했나요? 그때가 이제 소위 김일성 사후에 체제가 굉장히 어지럽고 사회 기강이 문란한 때 저런 사건을 좀 키워가지고 일벌백계함으로 해서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김정일의 일종 정치적 노림수죠. 그게 이제 와전돼서 굉장히 뭐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처럼 알려져 있었던 거지 실제로 정치적 사건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게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북한 내부에서는 심각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뭐109 상문이 뭐 비사그룹반이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검열을 하고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예전에도 있었으니까요. 북한이 뭐 법 없다고 뭘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법치사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까지 만들고 하는 것은 뭔가 제대로 좀 단속을 하겠다. 처벌 수위도 높일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뭔가 북한 김정은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김정은이 제일 지금 머리 아픈 게 이거예요. 젊은 애들 사고방식이 지금 바깥 세상에 물들고 있는. 그동안에 김정일 때도 뭐 항색바람을 차단하자, 모기장을 든든히 치자고 뭐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류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 있지 않습니까? 뭐그 옛날에는 징기스칸의 말발굽이 전 세계를 짓밟았고 그 이후에는 뭐 맥도날드 햄버거가 세계를 정벌 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크게 한류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북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고 뭐 어머니들을 다막 최근에서 애들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혁명의 수뇌부까지 해치기 위한 반혁명적 음모를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한 혁명의 원수들. 어쨌든 여기 수령이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큰 범죄가 수령이 안위를 위협하는 1호 범죄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대놓고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김정은 스타일인데요. 과거 같으면 있어도 없다고 지금 함구를 했을 거예요. 저는 가령 지금 우리가 육군단 사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을 북한에서 말하는 건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없었다고 하지. 정치적 사건 아니어도요. 뭐 예를 들어 열차 사고라든가 나쁜 건 얘기 안 합니다. 보도 못하게 돼 있고요. 근데 박사님이 늘 이런 게 김정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자기 아버지도 안 하는 짓, 뭐 예. 자유민주주의 이런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뭐 했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거나. 뭐 선대수령 뭐 그냥 잘못했다고 막 질러 그러니까요. 버린다거나. 예. 근데 이런 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발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쓸데없이 뭐 형식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 좋게 볼 여지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자체를 좀더 이완시킨다거나 좀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김정은 스타일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때와는 다른 통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기사 중에 거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저는 한국이나 그 조총련이나 범민련이나 그동안에 저런 스타일하고 상관없이 존재했던 그
그 친북 단체들 좀 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멘붕 상태일 거예요. 나름 멘붕일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지침을 주거나 기뜸을 하거나 뭔가 뭐 이렇게 실마리를 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기습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고 지금 아마 굉장히 그 공중에 붕 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쪽하고 같이 어쨌든 간다라는 게 있었는데 너네 따로 간다라는 이런 개념 설정은 김정은 스타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김정은이 새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뭐 버렸다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고요. 또 이렇게 그동안 키워놓은 소위 남조선 혁명 역량인데 저거를 뭐 헌시작 처리처럼 버릴 거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이런 애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걔들 치어리더들인데 걔들은 그냥 써먹어야지. 일단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써먹을 겁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현상으로는 확실히 보입니다. 김정은이 뭐 K-컨텐츠라고 하는 영상 같은 것으로 인해서 체제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활로를 찾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이건 우리 말고도 우리 사회 전체가 국가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여주신 저는 이 기사에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반체제 문제하고 의형제 맺는 문제하고 연관성이 왜 있나요? 북한은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일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의형제를 맺거나 뭐 무슨 뭐 결의를 하거나 하면요 그거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순수하게 민간에서 하는 순수라는 단어 자체를 북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3명이나 4명 모여도 뭔가 좀 모의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뭐 이런 그 모의를 할 때 굳이 의형제라든지 이런 말을 할 것 같지가 않고요. 대신 의형제를 믿는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 스타일에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 이제 의형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게 이제 뭐 반체제로 가는 하나의 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요즘에 특히 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한류 차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반체제 정당 사건도 나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의형제 이런 것들도 싹을 자르라는 것이고 북한에 이제 임꺽정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소설 홍명희가 일제 때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소위 임꺽정이라고 하는 거를 드라마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의형제 맺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데요. 저 양반이 차창수라는 북한에서 뭐 삼척 동자도 아는 유명한 배우인데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배우단 단장을 했었죠. 저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 영화에 보면 의형제 맺는 장면이 나오니까 애들이 또 흉내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북한이 김정일 때요 임꺽정이라는 소설 자체도 그 금서로 지정을 했거든요. 못 보겠죠. 저 임꺽정 주인공 최창수 들어보셨어요? 최창수 유명한 얼마 전에 작고했습니다. 최창수가 사망했을 때 그래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임꺽정에 나오는 이런 그 결사조차도 두렵다면은 북한이 지금 뭐 몇 명이 모여서 뭔가 김정은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모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뭐 김정은을 비판하고 뭐 반체제 은사를 해서가 아니라 동창회니 무슨 향후회니 종친회니 막 그런 거를 북한에서 일절 못합니다. 아 그래요? 괴 없어요? 안 돼요. 그거 했다는 큰일 납니다. 정치적으로. 그건 너무 심한데? 아니 의형제도 못 맺게 하는 동네에서 동창회를 어떻게 합니까? 아 일단은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체제에 반하는 활동을 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큰 거네요. 북한은 절대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야 북한이 사실은 모이는 나라인데 원래 항상 모이는 나라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북한의 간부 아파트에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만나잖아요. 3분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옆집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요즘에는요 아파트에서 나라에서 뭐라고 안 해도 3분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물론 일반 주민들이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간부 아주머니들이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탈북민들이 그럴 거야. 저 양반 웃긴다. 우리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그건 하수들이고. 지금 간부 얘기하는 거 간부들 얘기예요.